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저 이벤트에 새로 나왔다 그래서 어제 한번 해보고 5천원 주고 하니까 이벤트 같이 알아보는 영상을 네, 찍도록 하죠. 아, 오늘 좀 나른하네요.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 어디 볼까요? 공지사항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차경대 최강이 개최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옆 화면으로 보죠. 이게 가장 예쁘게 나오니까. 서비스 개시 100일 기념 로그인 보너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서비스 개시 100일 기념 로그인 보너스 이벤트 개최 사전 경고 없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스톤을 줍니다. 스톤을 꽤 많이 주죠. 15개 주는 날도 있고요. 꽤 많이 줘요. 20개 주는 날도 있고요. 되게 많이 주는 편이고 아쉽게도 그게 없네요. CD가 없네요. 확장 패치가 없습니다. 대신 최후곡이라고 디지스톤 50개 정도 강역을 하는 최후곡기를 주는데 사실 뭐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나중 가면은 고기는 남아 돌게 되니까 필요할 때 뭐 쓰게 되겠지만. 자, 그럼 이벤트를 공지사항에서 보죠. 자, 100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있죠. 특효칩은 최강이랑 연동이 되는 거고 이건 보기 전에 새해 캡처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지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은 영상은 1월 2일날 올라가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새해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새해 캡처에는 10회 연속 캡처 시 궁극체 한 마리 확정이 나왔습니다. 확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10회 캡처를 하면 한 마리를 준다는 거고 디지몬 링크즈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처음에 오메가물 주는 이벤트 있죠. 그거 같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확정으로 나오는 게 그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궁극체가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될 거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게임 자체 궁극체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뭐 플러스 각성이 생겨서 중요하지 궁극체 자체를 주는 거는. 이번 이벤트에 이 제스몬과 강쿠몬 메인으로 나온 애들이죠. 얘네들에 대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스티몬이랑 나사몬 주네. 이번 이벤트 괜찮네. 제스몬 강쿠몬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스티몬이랑 나사몬이 무속성 공격을 하거든요. 괜찮네요 이번 이벤트. 버릴 게 없는데 괜찮네요. 자 무속성은 일단은 평균 이상은 하니까 이번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스몬 나사 제스몬은 뭐지? 강쿠몬? 나오면은 이번 이벤트 최강 대 최강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잡으면 좋겠죠. 자, 최강 대 최강 보도록 하죠. 특효칩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벤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최강 강림 러쉬 최강 대 최강 이벤트가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단편을 모아서 조각수에서 교환을 하자라고 돼 있고요. 드물게 3웨이브의 난입 그리고 승리시 100% 데이터 조각을 준다고 합니다. 일정 확률로 그러니까 엑스트라 스테이지 식으로 등장을 하나봐요. 근데 이게 스테이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3웨이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3웨이브에 따로 나타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3웨이브에 원래 그 반초 레오몬이라고 궁극체 레오몬이 있는데 걔 대신 나타나거나 걔랑 같이 나오거나 그런 형식 같아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 한정으로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오고 단편과 조각을 드립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디펜스와 스페셜 디펜스 두 배. 이거는 아무래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얻은 디지몬 얘네가 능력치가 꽤 괜찮은 디지몬일 텐데 얘들의 능력치를 한층 더 올려서 이번 이벤트에 써먹을 수 있게끔 나온 거죠. 그리고 특효칩 판매 이게 기존이랑 많이 바뀐 점을 생각을 해요. 기존의 특효칩 판매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붙고 저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3배, 3개, 6개 이렇게 C는 1개, B는 3개, A는 6개를 줬는데 이번에 하나, 둘, 3개고 대신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1.5배, 3배, 5배 진짜 많이 상승을 하죠. 기존에 2배까지 상승하는 이벤트가 있긴 했는데 3배, 5배는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목소리 왜 이러지? 보통 각성을 안 했을 때 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능력치가 한 2배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5배 차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강쿠몬 제스몬은 2배를 받잖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노각성을 데려가도 H칩이나 B칩만 끼워놔도 플러스 4보다 잘 싸운다는 건데, 굉장히 이건 라이트 유저에게 좋은 이벤트로 라이트 유저가 쉽게 올라올 수 있게끔 맞춰져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들어가고, 일단 이벤트 특효칩이 굉장히 특이하고 커트라인을 되게 낮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멸급은 약간 그 오래됐다기보다 어차피 100일 된 게임이니까 지금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갖춰져 있는 모드 이벤트였고, 자꾸 모드래. 이벤트는 기존과 좀 달라요. 라이트 유저, 지금 시작한 유저도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난 얘네가 뭔지 모르겠네요. 난 얘네에 이런 몬스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일본 문화 쪽이 좀 강하게 들어선 몬스터인 것 같은데, 특효칩 보죠? 이번 특효칩 저도 하나 돌려봤는데 신칩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 칩 나오는 건 비슷하고 드랍률도 그렇고. 한번 이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번 이벤트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벤트의 난이도와 드랍률, 그리고 바로 퍼즐이 드랍됐을 때 교환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번 이벤트는 굉장히 좋아요. 해자죠? 해자죠? 굉장히 올리기 쉽습니다. 자, 좀 들어가자면 뭐 얼마나 올리기 쉬운지 보자면, 저번 이벤트가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벤트보다 훨씬 드랍률도 괜찮고 올리기 쉬워서 또 플러스 4랑 3를 만들었는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올리기 쉽습니다. 비교가 안되고 올리기 쉬워.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 낮아요. 들어가서 일단 보죠. 상급이랑 초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급 이런 것도 없고요. 파멸도 없고요. 처음엔 전 이걸 보고 능력치도 올라가는 칩이 필요하고 궁극체가 이렇게 있길래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돌려서 그냥 자동전투 시키니까 잡더라고요. 자동전투 돌리면 됩니다. 잡더라고요. 드랍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노가리 까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오래 잡을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인데, 잡겠지 뭐. 자동 돌려놓으면 잡아요. 편해졌어 게임. 이번 이벤트는 파멸급이 없는데 초월급도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고, 확실히 새로 시작한 분들을 위해 맞춰져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내비 두면 잡을 테니까 썰을 풀자면은, 이번 이벤트는 보다시피 특별한 요건이 안 나오면 저렇게 마비되는 건 처음 보네요. 모터 돌리고 내렸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는 게 처음이지만 불안하네요. 잘 싸우네. 궁극체가 다섯 마리가 나옵니다. 저는 특수 상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궁극체 기본적으로 다섯 마리가 나오고 궁극체가 많이 나오는 만큼 데이터의 드랍률이 높죠. 실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번 이벤트는 초월급을 솔풀로 자동으로 돌리게 되면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거의 확정으로 여섯 개가 나오고 가끔 여덟 개 나올 때도 있고요. 제가 그때 C급 세 개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C급 하나를 썼는데도 여덟 개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여덟 개가 많이 나왔고, 그거 좀 적게 나온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여덟 개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드랍률 자체는 저번 이벤트보다 괜찮은 거죠. 퍼즐 자체 드랍률 자체가 왜 교환비인데, 이거는 그 탭에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투를 일단 해보고.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오토로 잡으니까. 내가 클릭을 안 하니까, 동기화를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적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궁극체 초월급이라고 해서 뭐 저번에 초월급에 나오는 디지몬들처럼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웨이브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궁극체니까 완전체보단 센데 뭐 특별히 뭐 보스만큼 강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냥 보스가 좀 세더라고. 여기는 아까 보니까 반초레오 무게가 딜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궁극체 다섯 마리가 각자 다른 상성이 있기 때문에, 저 퍼즐 조각 막 줄죠.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두 개 나왔죠. 금색이 조각이에요. 퍼즐이에요. 파랑색은 플러그인이고. 얘네 싸우는 거 보니까 정말 심심하다. 되게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찹찹.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오죠.
아, 다섯 마리. 아,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저렇게 옆에 붙어서 나오네.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나와도 이길 수 있나? 이기면 좋겠는데? 가이오몬이 스킬을 안 쓰네. 가이오몬은 제가 멀티로는 몇번 봤는데, 이번에 그 스사노오몬이라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안 쓰네, 가이오몬이. 어우, 야. 세게 들어오는데. 어우, 센데? 아, 이길 수 있나? 아, 이기겠지. 능력치 자체는 제 궁극체랑 비슷비슷해요. 상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성도 제 쪽이 약간 더 좋은 것 같고. 어우, 반감이죠? 블랙워크 레이몬이 튼튼해. 이번에 칩을 한번 돌려서, 괜찮은 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칩 상황 비슷한데. 그런데도 잘 싸우네요. 지겠는데? 제 플래시 반전 펀치가 되게 아프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기 한분 모셔야죠. 열심히 싸우게 두고요 이제. 아, 이제 이길 겁니다. 아, 예, 그냥 저도 이겼겠는데? 뭐 어때, 빨리 끝나면 좋지. 세긴 세네. 처음에 제가 링크즈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일본어판을 한 사람들이 저 가이오몬을 추천해줬어요. 저 가이오몬이 무난하게 강하다.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가이오몬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 가이오몬이 좋은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가이오몬이 진화를 해서 스사노우몬이 된던 트리너라고 이 게임에서, 예, 저 보니까 그 워그레이몬 메탈가르르몬이 오메가몬으로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듀쿠몬이 크림존 모드로, 그런 식으로 가이오몬 진화 트리에 사노우몬이 있더라고요. 이거 불 안에서 잡았겠는데,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스사노우몬도 나온다고 하는데, 스사노우몬이 나오면은 졌겠네요. 스사노우몬이 한 단계 더 높은 디지몬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저냥 초월도 돌만하다는 거. 아, 그냥 자동 돌렸어도 잡았겠네요? 잘 잡네. 원래는 반초레 오면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드랍률이, 아,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잡으면 조각이 나오나 봐요. 아까 그, 가이오몬이 나오면 걔를 잡아서 조각이 이렇게 다 주나 봐요. 조각을 이렇게 드랍이 됩니다. 여태까지 이벤트랑 다르게 조각 드랍이 되고, 퍼즐 조각 8개를 주죠. 이 조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들어가서 보죠. 난이도 별로 안 높고, 저도 하나가 플러스3인데 플러스4 3개인 사람들은 더 쉽게 잡겠죠. 이번에 저번 이벤트에서 플러스4 얻기도 쉬웠고, 뭐 많이 한 사람들은, 걔 이름 뭐죠? 오메가몬도 얻었을 테니까. 그리고 칩도 있고요. 칩 한번 더 돌리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이벤트가 좀 짧은데, 자 보죠. 이번 교환인데 8개를 줬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메탈 에테몬. 참고로 이번 강림 퀘스트에 나오는 디지몬이 메탈 에테몬이죠. 이번 에테몬을 바뀌었고요. 메탈 에테몬 같은 경우에는 고유기가 데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상태 이상을 주는 기술이고, 35%로 전체 기절을 주는 약간 이질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잡기 쉬워요. AI 상대로 했을 때. 능심 되게 튼튼한 편이고요. 퍼즐 조각 7개로 100개까지 교환이 됩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교환 수치죠. 전에 7개로 교환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7개 한정이고 한번 진화시킬 정도. 0단계에서 작성 안된 거를. 그리고 보통 10개에서 15개. 저번 이벤트만 봐도 15개였죠. 네. 7개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얘는 약하지만 어차피 얘를 플러스 4로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4 디지몬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3까지 조각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 100개만 있어도 이번 강림 퀘스트로 또 나오잖아요. 그까지 하면은 충분히 오늘 시작해도 각성 플러스 4짜리 디지몬 두 마리를 만들 만큼 그 정도로 쉽게 업계 나올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래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번 진화의 탑에서 나왔던 디지몬이죠. 얘는 뭐 비슷하게 생겼고요. 얘는 티켓 이벤트로 나왔던 디지몬이고 이 세 마리는 저는 강하다고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바비가 있긴 한지 잘 모르겠고 이번 반초레오몬은 처음 봤어요. 얘네보다 조각 다섯 개 분 더 높네요. 더 센 건지 모르겠고 단일 기술 아까 넣었던 애고요. 우리 가이오몬 그리고 써노몬이 있는데 반초레오몬까지는 100개까지 25개입니다. 100개 25개에서 많아 보이지만 저번에 블랙워그레이몬과 메탈가로르몬이 50개 하나였기 때문에 훨씬 적고 이번 이벤트는 드롭률이 꽤 좋아요. 드롭률이 꽤 좋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저번 이벤트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다섯 마리다. 특히 메탈에테몬은 100개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당장 안 만들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 남는 분들은 이거 조금 모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가이오몬입니다. 이번 이벤트 핵심 그리고 메인이 될 만한 얼굴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있고 둘 다 가이오몬 30개 60개 그리고 스타노몬 40개 80개인데 40개 80개 60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드랍률을 생각을 하면 난 저번 이벤트는 뭐 플러스 A칩 가진 사람이랑 같이 돌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도시는 분들이랑 생각하면은 저번 이벤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번 이벤트 블랙워그레이브 만드는 거랑 그리고 이번 이벤트 특징이 가이오몬이 던전을 돌았을 때 나온다는 거죠. 조각이 그 드랍률이 이게 만날 확률은 잘 모르겠는데 확률을 보정해주는 칩도 없고 드랍률이 거의 무조건 나오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네, 분명 안 나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거 꽤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7개 정도에 많이 도는 사람들은 드랍만으로도 14개 채울 것 같고 아 얘를 두 번 만들어야 되지. 아, 그럼 뭐 드랍을 채우겠지. 그래도 스타노우먼에서 이번 거 스타노우먼 나올 것 같아요. 스타노우먼 지난 트리를 보시면은 자 형체에서 얘가 있죠. 가이오몬의 진화가 스타노우먼이에요. 분명히 플러스4를 만드는데 뭐 메탈가르몬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 21개로 가이오몬을 만들고 가이오몬에서 스타노몬을 만드는데 가이오몬의 조각이 21개 그리고 스타노몬의 조각이 21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못 봤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이즈 그레이몬이 있는데 이 라이즈 그레이몬이 투기장 이벤트로 얻는 라이즈 그레이몬이 아니에요. 투기장 이벤트로 얻는 라이즈 그레이몬은 변종입니다. 자 다시 보죠. 여기 보면 이거죠. 이거를 얻었고 저번 이벤트에서 준 거는 얘는 샤인 그레이몬만 변종으로만 변신이 돼요. 이거를 얘가 지금 보니까 꽤 괜찮은 디지몬이에요. 무각성이니까 능력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진화 목록이 아니라 육성 목록에서 봐야겠죠. 저번 이벤트 콜로세움 이벤트로 나온 어딨니? 예 얘가 꽤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일단 메달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능대 맹공이 있어요. 꽤 괜찮은 능력이죠. 그리고 빛속성 플러스 3짜리 단일 데미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 맞는 약점을 찔러줄 수도 있고요. 정말 전 괜찮게 봅니다. 칩도 10개까지 들어가고요. 베이스로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변종이라서 조각이 특정 조각만 들어가고 그렇게 어렵다는 거 콜로세움에서 1, 2위 한 사람들 뭐 상위 랭커들은 쉽게 만들겠죠. 자 일단은 이번 초월급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스타노우먼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성능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뭐 돌리다 보면 보게 될 것 같고 이번 이벤트 조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줘요. 단순하게 7가지죠? 7가지고 드랍까지 주고요. 퍼즐 조각도 후하게 주고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는 칩이 없네요. 저도 이제는 플러스 4랑 3가 나왔기 때문에 조각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전투 그날그날 스태미나 쓰면서 뭐 칩이라도 모아서 합성시킬까 생각했는데 이번 걸 보니까 저는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할 거거든요. 이벤트 참여를 해도 이제 만들 게 없기 때문에 전 이미 마음에 드는 게 다 나와서 세라핌은 블랙워그레이몬 마음에 들기 때문에 메탈가르몬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예 잘 예뻐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기도 하고 딱히 또 만들 생각은 없고요. 스톤이나 칩 같은 거나 만들라 그랬는데 많이 되진 않네요. 남는 포인트로 워낙 싸니까 메탈 에테몬 같은 거 만들면서 포인트 조각 같은 거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고요. 이번에 스타노몬이 나오고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얘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전 얘를 처음 보기 때문에 스타노몬 한번 생긴 것 좀 볼까? 정체가 뭘까요?
여기 목록이 없니? 아, 여기 있군요. 아래쪽에 있네요. 한번 지하도 가서 이게 아니라 전체 표지로 가서 아 이렇게 생겼네. 이거 그거죠? 그 워그레이몬이랑 메탈가르르몬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진 모르겠는데 오메가몬 같은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아 그러면은 조각이 다른 게 들어가나? 아 그런 거 같진 않고 써놓으면 조각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라던가 만화책 주인공 뭐 그런 거겠죠? 잘 안 봐서 모르겠네요. 깔끔하게 생겼네. 생긴 건 되게 더 좀 지저분하게 뭐 튀어나있을 것 같았는데 되게 은근히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나왔고 이게 뭐 센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이번 이벤트에서 제가 나오셨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대 낮으니까 이번 거 참여 굉장히 괜찮은 거. 이번 이벤트가 끝나면은 지금까지는 첫날부터 한 사람이 아무래도 좋은 게 많았는데 첫날이나 뭐 듀쿠모 이벤트 같은 거 황제 드라마 이벤트 이런 거 참여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좋은 디지몬이 많아서 그 사람들 위주로 조금 파티가 구성이 되고 플러스 4까지 만들려면 일단 스펙이 강하면은 만들기 쉬운데 스펙이 낮으면은 안 켜주니까 못 만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번 이벤트는 당장 던전 난이도 자체도 낮고요 확정으로 궁극체 받고 거기서 뭐가 나오던 조각 칩까지 특효 칩까지 얻게 되면은 무난하게 깰 수 있는 스펙이 나올 거예요. 혼자서 뭐 돌아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조각을 모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벤트만 참여를 해도 기존에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만큼 스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이벤트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이벤트가 좀 짧다는 거죠. 이번에 너무 투자를 해도 이벤트 기간에 못 맞춰서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5일밖에 안 남았죠. 바짝 세워진 이벤트로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속성이 세긴 하다. 무속성 엄청 세네. 이번에는 무속성이 짱이네. 무속성 때리면 다 되네. 빛, 어둠, 전기. 그쵸? 무속성 만들면 괜찮겠네요. 이번에 확정 이벤트 돌아도 제스몽 강쿠몬 안 나왔다고 너무 슬퍼하실 거 없는 게 무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스몽 강쿠몬이 무슨 속성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스티몬이랑 나사몬이 무속성 데미지를 넣거든요. 단일 데미지를 저스티 킥인가 그리고 나사몬은 뭐 토마호크인가? 아, 도끼 던지는 거 이렇게 해서 꽤 세요 둘 다. 사실 저스티몬 스펙은 모르겠는데 얘는 나사몬은 괜찮아요. 무속성인 거 생각하고 능력치 배분 생각하면 저는 오메가몬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오메가몬이 물론 상성 잘 받으면 훨씬 좋지만 능력치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고 괜찮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 새 캡처는 저는 저번에 알파몬 캡처보다 좋게 봅니다. 왜냐 알파몬 캡처는 알파몬 자체가 세긴 하지만 확정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당장 도는 이벤트에서 약간 효과를 보는 게 많지 않았죠. 포인트적인 부분이랑 능력치도 약간으로 아는데 이번 건 디펜스를 두 배씩 올려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능력치도 괜찮고 그리고 뭐 확정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함정으로 되는 얘네 두 명이 좀 쓸만하다는 거 저번에 뭐 바이킹몬이랑 홀리드라몬? 그죠? 저 바이킹몬이랑 홀리드라몬 둘 다 써봤는데 쓰레기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샤벨레오몬도 그렇고 샤벨레오몬이 처음으로 만든 거였나? 셋 다 쓰레기였는데 그래서 약간 추천 안 드렸는데 이번 거는 전 괜찮게 봅니다. 무속성 둘이라는 거. 그 최강 특효칩. 전 이 특효칩은 플러스 4를 3마리 가진 사람이면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칩 같은 거 나오고 자 아직 친밀도도 다 안 올라갔거든요. 친밀도도 올리고 이러면은 쉽게 무난하게 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칩이 전혀 특효칩이 없는 상태 세라핌몬에 지금 특효칩이 박혀있는데 없는 상태에서도 돌았기 때문에 자동 전투로 이번 이벤트는 참여하는 거 선택이고 지금 약간 플러스 4 3마리가 아니신 분들은 참여를 하면은 확실하게 지금 초월급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스톤 남아있으면 그거 써도 되고요. 약간 뭐 그렇게 해서 멀티 돌아도 되고 이번 이벤트 참여만 해도 스펙이 많이 올라갈 테고 확실하게 진입장벽이 낮아진 게 느껴져요. 이 게임이 다운로드 300도 넘고 이번에 100일이 넘었잖아요.
신경 쓰는 거에 느껴집니다. 이벤트도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저는 모르는데 버그가 있었다고 해요. 버그 있는 것도 바로 잡아낸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지금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오류도 이렇게 보상도 하면서, 문제 생기신 분들 보상도 해주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모바일 게임 자체가 PC게임보다는 약간 버그가 많을 수가 있는데 잘 잡아내는 것 같고, 특히 문제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면 댓글에 여러분들 적어주셨을 텐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벤트도 되게 깔끔하게 같은 이벤트 재탕하고 뭐 디지몬 바깥에 돌려서 막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벤트만 특색이 있게,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이 특색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이게 진입장벽을 낮춘 이벤트죠. 이번 이벤트가 최강 대 최강인데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여기 그리고 뭐야 이 이벤트, 어쨌든 이 이벤트도 은근히 낮았어요. 기존 이벤트들보다 파멸급을 안 돌아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칩을 줄인 게, 내 생각에는 칩을 여기 뺀 게 목록에서 당장 시작하는 사람들이 칩을 사는 것보다 다른데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뺀 것 같고, 다음부터 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겪으면은 언제든지 다 칩이 필요한 단계가 올 테니까, 원하는 단계가 올 테니까 이번 이벤트는 더 진입장벽을 낮춰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게, 이걸 기회로 링크즈 사람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자, 그럼 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벤트는 좋은 이벤트라는 거 알게 됐고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 때 뵙도록 하죠. 그 사이에 이벤트 다 열릴 게 없다고 보고, 콜로세움도 한번 열렸으니까 뭐 사이에 한번 열린다고 해도 딱히 뭐, 이번 지금 월 초잖아요. 아, 열렸네 이미 콜로세움이. 아, 열렸군요. 근데 이벤트가 너무 좋아서 한번 보상 좀 볼까. 언제 열렸대? 열린지도 몰랐습니다. 열렸군요. 이것도 봐야지 그럼. 영상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변종 헤라클레스 나오네요. 변종 헤라클레스 갑세리몬 나오고요. 어우, 야, 이거는 최저한에 도는 건 추천드려요. 왜냐, 확장 패치는 바라지 않고 DP 포인트 5002가 내 저번에 몇이었지? 2만이 담겼나? DP 포인트 52 꽤 괜찮게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주억도 나름 주고, 변종 디지몬 자체가 몇 마리 없기 때문에 다음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잡았다가 들어왔는데 또 같은 이벤트 하면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좋은 디지몬, 특히 이 헤라클레스 갑자리몬, 아트라 갑자리몬이군요, 줄 텐데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요. 능력치가 좋다기보다는 메달이 없지만 칩 10개, 그리고 아주 좋은 리더 스킬 갖고 있고요. 전 괜찮게 봅니다. 변종이고, 써보진 않았는데 뭐 좋겠죠 뭐. 적당히 뭐 조금만 도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이 BP 포인트도 500이 모이면은 확장 패치 주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아이템은 저는 1위는 칩이고 2위가 확장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 패치는 이제 하나 10개 정도는 몰라도 이제 20개, 30개, 50개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많아지고 모으기 어려워지는데, 칩 자체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니까요. 그래서 강짝 좋다고 보고, 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칩에 대해서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양한 능력치 칩이 있다고 해요. 막 동무회화도 하나 풀렸었고 있다고 하는데, 칩 목록을 어떻게 볼 수가 없나? 목록 이렇게 칩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칩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어, 특방, 공격, 특공 이렇게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스피드는 일단 안 했어요. 슬리피드는 콜로세움 같은 데서 괜찮게 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빠른 편을 쓰기 때문에 저 중상위 정도 스피드를 쓰는 지금 쓰고, 딱히 뭐 먼저 안 때려도 던전 도는 건 괜찮아. 콜로세움에서 뭐 어떻게 이기겠다 하면 특화해서 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뭐 헤비 유저분들이나 쓸 일이고,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능력치 높은 게 좋습니다. 깡 능력치, 스피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미지수고 선택이고요. 가장 좋은 능력치 뽑자면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자 보시면은, 자 기본칩으로 보는 게 낫겠죠? 기본칩에서 250을 주고
방어칩 같은 경우에는 200을 줍니다. 그러니까 체력 능력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이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디지몬의 능력치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디지몬의 능력치 보시면은 플러스 4까지 하게 되면은 각성이 올라가도 체력은 크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 방어력이랑 특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올라가죠? 아, 특방 얘는 두 배 이상이고요. 이렇게 방어력이 두 배. 얘는 두 배까지 아닌데 얘는 뭐 방어적 능력보다 공격이 좀 높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공격 능력치보다 방어 능력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떨어진 능력치를 줄 때 체력을 주면 효율이 훨씬 좋게 봐요. 실제 좋고요. 체력으로 기본칩 체력 하나랑 에이스가 될 만한 디지몬의 기본칩 하나 그리고 자기 속성에 맞는 특화칩 하나 그리고 공격이면 물리 공격이면 물리칩 그리고 기본 물리칩 특수면은 특수 그 다음이 저는 방어 특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칩이 없어 되는 대로 박았어요. 그 다음 속도라고 좀 봐요. 근데 공격에 아예 특화를 시킬 거면은 이렇게 다른 색깔 칩까지 아예 박아서 좋은 것까지 해서 스피드도 올려서 콜로세움한테 하나 끊어 먹던가 아예 능력치가 좋으면은 전부 하는 거. 어차피 다음 이벤트가 어떤 나이도일지 모르고 이번 나이도 초월급인데 약간 애매한 게 저번 초월급 힘들게 도신 분들은 힘들다기보다 빠듯하게 되신 분들은 이번 거는 질 수도 있어요. 아, 저번 초월보다 어려우니까 하고 막 꼬이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스피드보다 저는 능력치 먹여봅니다. 어차피 뭐 한 대씩 때릴 테니까 아, 스피드는 아직까지 제가 그 스피드가 빨라서 좋다는 거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쵸?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차이는 심한데 아 그냥 스피드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튼튼한 거 좋아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체력칩 박아주시고 실제로 돌리다 보면 체력칩 박으신 분들이 많아요. 체력 두 개 같은 계열이 없으면 그냥 하나만이라도 꾹 눌러 담아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체력칩 좋아요. 자 그럼 저 오늘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다음 이벤트 때 올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지금 이미 콜로세움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이벤트가 안 나올 거예요. 저번 검은 성기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12일짜리고 6일부터 합류를 했죠. 중간부터 이건 6일짜리기 때문에 1월 8일에 이벤트가 젠이 되면은 저녁에 7시에 젠이 되겠죠. 제가 아침 10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7일날 해보고 8일날 아침에 영상을 찍으면 8일날 저녁쯤에 올라올 것 같네요. 자 그럼 저 다음 이벤트 때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